아, 저는 사실 여자 좋아해서 이해가 안 가요. 너 듣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아, 뭐 어쩌라고? 누나의 성적 지향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기 싫다고 했대요. 맞아. 찐 남동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해! 안녕하세요. 변두리넷입니다. 저는 변두리넷의 이. 병입니다. 오늘은 같이 쳤네? 네, 오늘은 커밍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커밍아웃을 어디까지 했나요? 저는 부모님 빼고 모두에게 다 했습니다. 여동생부터 친구들,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저는 친구들, 가족, 남동생만 아는 것 같아요. 직장 동료 빼고요? 친한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왜 오픈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편인데, 어렸을 때는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다는 사람을 좀 벽을 뒀어요. 약간 쉬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를 만난 이후로 어쩌라고 이러면서 오픈에 다 하고 다니셨다고. 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하는 첫 고백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이님은 그러면 왜 부모님 빼고 다 오픈을 했나요? 사실 저는 엄마 걱정이 돼서가 더 커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이라서 아버지는 사투른 딸바보라서 그냥 한번 크게 화내시고 이해 못한다 하시고 포장해서 판다 하시고 이해해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거는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해놓고 네 행복을 위해서라면 따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 머릿속에 굴려보는 거죠. 저는 본가가 부산이라서 부모님이 단 둘이 사시는데, 내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 엄마의 삶이 더 피곤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아빠가 너네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라 아, 그치. 생각하거든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 세대에선 하실 수 네, 있지. 그냥 아빠가 속상한 건데 그거를 엄마한테 화풀이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더 이상 엄마가 자식들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너무 불행한가?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다 말해요. 알바했을 때에도 알바하는 매니저 언니 오빠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전 여자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 여자 매니저님이 남자친구 얘기한다거나 남자 매니저님이 여사친이나 뭐썸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아, 저는 사실 여자 좋아해서 이해가 안 가요.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너 듣기 싫어서 그런 거지? 동생한테 혹시 오픈을 했을 때 네. 동생의 반응이 어땠나요? 제 동생이 예대를 나왔어요. 제 동생 친구들 중에 바이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자 좋아해라고 했을 때지 친구들 중에 바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고 넘긴 것 같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얘기하는 거. 그래, 뭐 언니 여자 좋아하는구나, 끝.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동생한테 얘기했을 때좀 감동했었어. 뭐라 했어요? 남동생인데 말을 했을 때, 아, 누나 말해줘서 고마워. 언제 말 하나 했어.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동생이라니. 참이 남동생분이 정말 착한 분이라고 느끼는 게, 이 남동생분은 스트레이트인데, 네, 이성애자. 누나의 성적 지향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기 싫다고 했대요. 맞아. 찐 남동생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해! 커밍아웃을 했을 때 주변에서 좀 특이했던 반응 없었나요? 딱한명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다 너가 행복하면 됐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한 분은 남자분이셨어요. 여자들끼리 어떻게 해? 그거는 좀 무례하다. 근데 저희가 그때 거기가 술자리였고 좀 얘가 무르익었을 때 나온 거라서 맥락적으로는 무례하다고 저는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빠 손이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님은요? 최근에 이제 얘기한 친구 중에는 운 친구도 있었고, 울었다고요? 자기를 믿고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아니면은 알고 있었어, 어쩌라고, 뭘 그렇게 무게를 잡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런 느낌도 있었고, 보통 다, 아, 진짜 후기 뭐 어때서? 나는 약간 맞아. 다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고. 이게
나만 커밍아웃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만약에 솔로면은 커밍아웃 나만 하면 편하지만 만약에 애인이 있는데 애인분은 오픈일 수도 있고 벽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너의 경우는 어땠어? 전에 만났던 분들은 다 벽장? 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다 오픈하진 않았었어.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뭐 남자친구 있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야. 뭐 남자친구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여자친구 있으니까. 없다고 하면은 소개받을래 이러면 되게 난감할 수도 있잖아.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또 거짓말을 낳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좀 불편했던 것 같아. 지금이 난 훨씬 편한 것 같아. 넌 어땠어? 나는 나 같은 애인들밖에 안 만나가지고 인간관계 좁은 애인들밖에 안 만났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커밍아웃 얘기하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 사귀진 않았고 썸 탔던 애 얘긴데 걔는 벽장이었어. 만나자는 데가 다 이쪽 바, 이쪽 술집 이런 거야. 레즈만 가는 거. 근데 나는 사실 그냥 동네에 있는 진짜 찐 술집, 찐 맛집 아니면 합정이나 상수 같은 곳을 가도 괜찮아 보이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는 그런 주의거든? 그래서 그분이랑 썸 탈 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 근데 너 최근에 나로 인해서 이쪽 전용 술집도 많이 가봤는데 너 되게 좋아했잖아. 왜 좋아했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여자친구 얘기를 하던 무슨 얘기를 하던 눈치 주는 것도 없고 그지. 또 여자가 여자한테 자기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이렇게 안 보고 그런 게 좀 좋았어. 우리들이 정답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커밍아웃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야. 저는 제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게 지혜와 도전이라 생각하는데 도전하는 삶은 항상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방향이 되었던 네. 이게 실전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 이론으로 내가 암만 공부를 해봐도 암만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도 결국 내가 내 삶 속에서 직접 행동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전하는 삶은 항상 아름답고 그런 의미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모두 다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한테는 커밍아웃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탠스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막 이렇게 쭈글쭈글 하면서 나 사실 여자 좋아해 이거보다 맞아 그거 안 돼. 그냥 야 이씨 나 여자 좋아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무렇지 않게 근데 나는 여자 좋아하는 데 있잖아 근데 이렇게 나 자신이 엄청 당당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듯이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퀴어는 소수기는 하지만 소수여서 특별하진 않거든. 소신발언입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야.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가 너무 무서워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좀 그랬어. 그거는 커밍아웃 하려는 대상을 내가 아직 100%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 생각해. 그러니까 눈치 보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간의 신뢰 관계가 그만큼 두텁지 못한 거야. 그치. 만약에 너가 내 친구야. 남한테 말 전하고 다니는 애인 걸 알 거 아니야. 오래 친구 관계를 가졌으면은 그럼 얘기를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가 못 믿는 거잖아. 얘가 내 얘기를 또 전하게 되고 얘가 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난 말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좋은 말인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도 다 말했어요 라고 하지만 저도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지점들이 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에 다 질러버린 케이스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다 어딜 가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안주거리가 될 필요 없잖아 얘기를 해서. 저는 왈가닥스러운 거고 변님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내가 말해야 되겠다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때 탁탁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항상 모든 기준이 행복이거든. 주변에 오픈도 있고 벽장도 있어. 근데 벽장이라고 해서 뭐 답답하다거나 이러진 않아. 왜냐면 되게 행복해 보이거든. 엄마 아빠한테 오픈하지 않는 이유도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오픈을 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거란 말이야. 내 생각도 그래. 그거는 자기 기준이지. 그냥 뭐 너랑 나랑만 믿음이 있고 너랑 나랑만 사랑하고 있는 거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얘기를 안 해.
맞아 맞아. 오픈으로 사시는 분들한테도 한마디 할까? 존경스럽습니다. 멋있는 것 같아요. 당당하고. 저는 아직 대한민국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베이스에 깔려있다고 보진 않거든요. 개척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다름을 다름으로 보지. 다른 건 이상하다. 그래 나 이상해. 근데 내가 이런 걸 어떡하겠니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벽장으로 사시는 분들이 안 멋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지금이 행복하면 장땡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설령 내가 원래 오픈레즈였어. 근데 너무 많이 디었어. 그래서 지금 벽장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지금 행복해. 그럼 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오픈했다가 나중에 상처받고 인간이 싫어. 이래가지고 겁나 벽장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 오늘은 저희가 커밍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변두리 넷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